안녕하세요. 진유산행입니다. 전라북도 남부지방 한번 산에 올라와 봤습니다. 능이 상황을 좀 보려고 올라와 봤습니다. 이 앞에 와서 한 20일 전에 왔었거든요. 그때보다는 길이 잘 보이네요. 길이 잘 보입니다. 아, 근데 버섯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. 잡버섯도 없어요. 저 항상 따먹던 곳인데, 아, 잡버섯도 없네요. 참나무 같습니다. 완전히 참나무 밭에 산죽에 나기 딱 좋은 곳이죠. 아, 이거 600꼬지까지 왔는데, 여기가 참 여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촉촉한 곳인데,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. 아무것도 안 보여. 야, 올해 능이 사라지나 봅니다. 올해는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. 능이나 봐야지. 정상적인 능이는 안 나온다고 봐야 되겠습니다. 이 땅이 이렇게 촉촉한데, 촉촉하지 않습니까? 네? 능이가 안 나버렸어요. 아이고, 쌀이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싱그럽게 이렇게 나오는데, 좀 있으면 며칠 지나면 많이 커지겠네요. 네? 그렇다면 능이도 나온다는 소리인데, 아, 아예 안 보입니다. 올해 폭망입니다. 진짜, 어휴, 폭망이에요.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. 한 40분 뒤지고 내려갑니다. 소득 없이. 잡버섯도 없어요. 여기 쌀이가 많이 나는 곳인데 쌀이도 없어요. 포기.